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탑, 자, 오늘은요, 크리스마스에 과연 여러분들은 혼자일까? 아니면 옆에 누가 있을까? 어떻게 보내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또 금방,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혹은 짝남이나 썸남과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좋은 기운의 타로 많이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북타의 심야 타로, 심야 상담. 자, 보이는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자, 늦은 밤 10시부터요. 마지막 상담이 끝날 때까지, 논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예요.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들께서 꼭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 그리고 혹시라도 혼자 계시게 되셔도요, 외로움 아세요? 그때도요, 복타 보이는 타로 상담,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크리스마스에 나는 과연 혼자일 것인가? 첫 번째 선택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크리스마스 날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곁에 누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선택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기회를 상징하는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이문 틈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리고요. 희망을 암시하는 이 새가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죠. 홍수가 끝나고 새, 뭐, 나뭇잎을 물고 왔다. 희망과 좋은 소식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요. 이 기회라는 거는 뉴페를 만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그 크리스마스 언저리에 명상이기 때문에 혼자 계실 거예요. 딱히 썸남이나 짝남 뭐 이런 관계가 진전되거나 뭐 그렇진 않을 거고요. 다만 이 매혹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는 여러분을 불러낼 거고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여러 지인들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상승을 암시하는 타로가 있고요. 그때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과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풍요를 암시하는 타로가 있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언저리가 되면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 거고요. 명상의 타로,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린 이 나무의 타로, 초록색. 이렇게 뿌리를 땅 속에 깊이 내렸는데, 이 돌덩이도 또 그걸 누르고 있죠? 여러분들은, 딱히 뭐 나한테 무슨 일이 뭐 있겠어? 그래서 그냥 뭐 회사에 충실하신다거나, 그냥 공부하신다거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매혹이라는 타로가 있고, 기회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딱히 뉴페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지인들 속에 여러분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을 끌어낼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자.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날 절대 혼자 지내시진 않을 거고요. 지금까지 매해, 매번, 매년 혼자서 조용히 지내셨다면 이번은 다를 거예요. 특히 이 매혹의 타로가 이성적인 끌어당김을 암시하기 때문에 특히 그 순간에는, 크리스마스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성이 나타날 거예요. 요 상승의 타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타로인데요. 요때 들어오는 사람과는 한동안 인연이 이어질 것입니다. 나쁜 인연은 아니네요. 그리고 풍요의 타로니까
주변에 이성이 많아집니다. 요럴 때 여러분들이 너무 혼자 지내는 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꾸 밀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춤을 추는 타로가 있고, 여기도 남녀가 춤을 추는 타로가 있어요. 요 타로는요, 사실 남자가 여러분을 좀 끌어당긴다는 의미가 있는 황금의 동전, 펜타클의 타로입니다. 그렇다는 건 너무 밀어내지만 마시고요. 그리고 혼자에 너무 익숙해지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에도 혼자 있을래 정도로, 그냥 뭐 귀찮아, 다 돌아다니는 거 귀찮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요. 기회가 활짝 열리고 좋은 소식이 여러분한테 뭐 호박이 뭐 덩굴채 뭐 굴러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어쨌든 그 크리스마스 12월 그 말일 언저리에는 여러분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요. 귀찮을 만큼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괜찮은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능력 있고 여러분을 뭐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벽을 치지 마시고요. 뭐 약속 잡히시면 만나시고요. 오라는 데 있으면 가시고요. 크리스마스 언저리에 여러분이 인기가 올라갑니다. 찾는 곳이 많아지고요. 그런데 참석하시면 상승, 영양가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요. 기회, 그 안에 좋은 인연이 있을 거예요. 이 나뭇잎을 새가 물었다가 여러분을 한테 딱 갖다 주고 있어요. 박씨를 물어오는 그 새가 생각나네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잠시 떨어져 있어라. 그죠? 잠시 떨어져 있어라.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만요. 감정을 암시하는 여왕의 타로입니다. 결국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일과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서 일탈을 한번 즐겨보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 많이 많이 참석하시는, 절대로 혼자 지내시진 않습니다. 아주 분주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기대됩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인데요. 이 선택지는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으시니까요. 마음에 안 드시다면 지금 패스해 주시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외예요. 제외인데요. 계약과 황금의 동전이에요. 여러분들 연락이 올 거고요. 다시 만남이 이어질 겁니다. 치유를 상징하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요. 불손한 손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덮쳐오고 있고요. 느낌적인 느낌 오실 거예요. 아, 이 만남. 크리스마스 날. 아, 제외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뭐 다시 인연은 이어가겠다, 뭐 그런 제외도 하나의 제외이지만, 얘가 갑자기 나한테 뜬금포 연락이 오는 제외, 그런 거 있죠. 알고 지냈고 잠깐 썸을 탔다거나 잠깐 만나신 그런 사이인데 연락이 좀 끊어졌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궁금하기도 하셨어요. 왜 연락이 올 때쯤 됐는데 왜안 오지? 또는 그냥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쨌든 여러분과 좋은 감정을 나눴던 그 사람이 불쑥, 불현듯, 느닷없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올 거예요. 제가 왜 부정적이라고 드렸냐면요. 여기 무너지는 탑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도끼도 들고 있고요. 좀 지배하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예, 여기 한 쌍의 남녀를 멀리서 훔쳐보고 있는 사내가 있죠? 이분이, 그러니까 상대방 이성이 좀 아쉽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한 거예요. 그 의미는 여기 황금의 동전도 있고요. 이분이 과감하게, 돈은 좀 쓰실 겁니다. 좀 지르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뭐, 진짜 선물, 과감한 선물,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그게 꼭 어리석음,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에요. 여러분과 잘해보자, 다시 뭐 시작하자, 사귀자, 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자,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다시 이렇게 자연의 타로, 평화의 타로, 감정이 급 식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여러분을 다시 찾는 건 감정이 요동칩니다. 이분이 매우 외롭고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치유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 너무 나쁘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착각하는 겁니다. 외로움이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다시 찾게 하는 거지. 이게 꼭 연애로 이어진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가면을 손에 든 여인이 있습니다. 이 가면을, 쓰라는 의미예요. 가면을 쓴다는 의미는, 너무 속내를 드러내지 말고요. 갑자기 그분한테 마음을 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 이 만남.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불손한 손길을 막고 있어요. 그분이 좀 지출이 커요. 여러분한테 과감하게 투자가 들어올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 그죠? 선물 같은 거. 그러니까요. 애초에 그런 거는, 미리 좀 말리시고요. 그런 거 괜찮다. 그냥, 뭐. 궁금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알고, 뭐, 지냈는데, 뭐, 밥이라도 한번 먹자 정도로 해서, 만나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뭐, 여기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있고 하는 거는 그분의 감정이, 애정애정하지 않다는 거, 다시 시작하자,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이지, 이 만남 자체를 제가 말리고 싶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이니까요. 자, 다만 너무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까지도 이분이 하는 말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살짝 일회성 만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제 재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재회는 아니겠네요. 엄밀히 말하면 좀 궁금하고 예전에 만났었던 그런 이성한테 연락이 훅 들어온다. 그게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언저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뭐 남친이라든지 여친이라든지 만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자르셔야겠죠. 이거 질질 끄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무너지는 탑, 뭐 어리석음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약간 부정적인 기운이 번져올 수 있습니다. 괜히 꼬투리 잡혀서 지금 잘 만나고 계시는 그분과 싸우신다든지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무의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혼자시라면, 뭐, 이분과 가벼운 싸 정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 치유라는 타로가 있으니까 예전에 그 일에 대해서 회상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그래, 좋았던 추억이었다. 그래, 뭐, 그렇지 않니? 정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으실 거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가볼게요. 잠시 떨어져 있어라. 그죠? 솔직한 허심탄회한 대화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에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잠시만.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크리스마스고요. 아무래도 예.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마음이 괜히 설레이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악마의 타로 예. 뭐 불꽃이 튀기는 솔직히 그런 타로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요. 여기 보시면 월드와 완성, 행운의 타로,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의미의 타로까지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너무 지레 걱정하시거나 예, 그러지 마세요. 저도 해석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 극과 극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요, 절대로 예, 여러분이 급하게 행동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감정이 이렇게 휘몰아치기는 그런 시기가 크리스마스잖아요. 좀 너무 오픈마인드가 될수 있는 그런 시기. 자, 그래서 그냥 좀 신중을 요한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이 악마가 나왔다고 해서 뭐, 너무 부정적이라고는 보시지 마세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큰 행운과 목적 달성과 완성의 타로까지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뭐 거창하게 시작했는데요. 왜냐면 여기 즐거움의 타로가 있습니다. 매우 즐거우실 거예요. 그냥 즐거운 것도 아니고 매우 매우 즐거우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은 예, 절대로 혼자 지내지 않으실 거고요. 즉석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친구와 술을 한잔 하신다거나 아니면 요거는 예, 뭐 클럽이라든지 뭐 고정도 보시면 되세요. 즐거움의 타로가 있어요. 요게 악마의 타로와 만났고 축하를 암시하는 빵빠레가 있으니 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라면은 뭐 요즘 뭐 나이는 뭐 중요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특히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거는 뭐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뭐 재회라든지 썸남 썸녀 이쪽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혼자 즐겁게 노시면서 굉장히 화려한 곳에 있으실 거예요. 시끌벅적하고 빵빠레. 예. 저는 이런 쪽을 잘 몰라서 클럽이라고 하면 뭐 아시려나요? 느낌적인 느낌 오시려나요? 그죠? 뭐 그런 예. 요란 뻑적지근한 곳에 계실 겁니다. 여기 카레 타로가 있으니까 예. 피가 흘러내리고 있죠. 여러분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할 거예요. 자, 정체의 타로 돌덩이입니다. 그리고 예, 어머니가 임신을 한 예,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타로예요. 여러분을 놓고 사람들이 막 경쟁하고 예, 그런 게 예, 뭐 그다지 나쁘진 않을 거예요.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 딱히 예,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돌덩이지만. 밤이 깊어가야 됩니다. 뭐 술자리 가지셨다면 뭐 늦게까지 계시고요. 자, 그러시다면 예, 한 분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의 예, 눈과 귀를 쏙 마음을 쏙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자, 그때 가시면 약속이 생길 건데 나는 죽어도 약속이 없다. 그러시면요. 집앞 편의점이라도 나가보세요. 그러면 헌팅 들어올 겁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는 예,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테니까요. 정말 화려한 곳을 아니라 내이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화려한 곳이야? 그러시다면 크리스마스 날 예, 뭐 꾸미실 것도 없어요. 예, 기초 화장 정도만 딱 하시고 예, 패딩 딱 예, 입으시고 전 국민의 교복이죠. 입으시고 집앞 편의점이라도 살짝 가시는 순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급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헌팅. 자,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요게요, 그만큼 행운과 목적 달성과 완성 뜻하지 않은 그런 기회가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악마라는 건 이성의 타로에서는요 차라리 불꽃 튀겨야 돼요. 그죠? 나쁜 남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밋밋하기만 해서는 여러분을 훅 잡아당길 수가 없습니다. 좋든 나쁘든 불꽃이 튀겨야 되는데 그 불꽃이 튀기는 게 크리스마스라는 거. 예.
그래도 플레이. 예.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 예. 나쁘지 않아요. 너무 묶여 있다. 예, 자신을 닫지 마세요. 나한테 그런 일이 왜 벌어지겠어?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라고 자신을 닫고 계시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오픈 마인드입니다.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이 움직이시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움직이시면 정말 화려한 곳에서 삐까뻔쩍하고 요란뻑쩍지근하게 보낼 수 있는 게 이번 크리스마스예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자신을 표현하라. 자신을 표현하시래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크리스마스 조용히 지내시기에는 아까워요. 너무 예, 설마 나한테 그럴 일이 있겠어. 움츠러드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어깨 쫙 펴시고요. 인생 뭐 있나요? 한번 막 나가 보는 거예요. 예, 좋잖아요. 크리스마스 핑계도 되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나만 좋은 얘기지만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 망가질 때는 확실하게. 자, 자신을 표현하라. 여사제, 방패의 타로입니다. 예, 뭐 조절은 여러분께서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께서 분명히 화려한 곳에서 아주 화려하게 보내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지만 마세요. 움직이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자, 그러시다면, 예, 아까 말씀드렸죠? 기초 화장 정도 하시고, 편의점이라도 가세요. 급 헌팅, 급 만남 이루어질 거예요.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나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지내고 계실까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드디어 웨딩이 나왔습니다. 웨딩. 그야말로, 예, 재회의 키워드가 여기 들어있네요. 홈이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제가 있고, 또 여사제가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뭐냐. 아, 참.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로, 머리가 복잡해요. 골치 아파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떻다는 건, 뭐, 느낌적인 느낌 오시죠? 재회라는 키워드 제가 속 시원하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결코 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홈이니까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요. 여러분이 재회를 바라고 있는 찐사랑 그 누군가 그 사람도 여러분이 궁금하고요. 크리스마스라는 그 순간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럴 때 여사제와 여사제라면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께서 먼저 연락하시는 거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악마기 때문에 웨딩이에요. 이거는 서로 작용합니다. 웨딩이라는 타로는. 자, 그분이 여러분한테 훅 들어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복잡한 상황에서 홈. 여러분이 궁금해요. 내가, 예. 가장 좋았던 시기, 가장 안정적인 시기,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이 여러분이고 그 사람을 예, 찾게 돼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한테 연락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연락이 오게 되어 있지만 여사제예요. 연락이 안 온다. 그럼 무조건 먼저 연락하십시오. 시기가 좋기 때문에 그분의 연락 하나 기다려 보세요. 악마예요. 차라리 불꽃이 튀겨요. 감정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훅 들어올 거예요. 그래도 버티기 하고, 예, 돌덩이, 예, 버티기 하고, 돌에 소년이 깔려 있어요. 그분한테 연락이 없다. 그럼 여러분 무조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연락하셔야 됩니다.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이라니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요. 정신없고요. 살짝 외롭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홈이에요.
여러분한테 기대고 싶기도 하고요. 복잡하고 에라이 난 모르겠다. 지금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 안 하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악마, 예. 훅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꼭 악마가 부정적이라고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연애에서는 차라리 아주 불꽃이 튀겨서 나쁘던가, 아니면 아예 사랑 쪽으로, 연애 쪽으로 감정이 아주 말랑말랑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초록색, 그다음 하늘색, 초록색, 그다음에 감정의 타로도요. 서로 간에 어떤 뭐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대면대면한 마이너로 쫙 깔리는 게 그런 게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서 무언가 행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불꽃이 튀겨야 돼요. 그러니까 연애의 타로에서 이 악마는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벽을 깨부순다, 안 하던지 행동한다. 그게 크리스마스고 여러분의 웨딩이에요. 웨딩, 결혼, 재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지만 않으면 돼요. 연락을 기다려 보시되 안 왔다 싶으시면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에라도 전화하세요. 그리고요, 적당히는 없습니다. 여사제 두 장의 여사제라면 끌어내셔야 돼요. 뭐 시간 있어 오늘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디에 몇시몇 분에 만나자 딱 그렇게 깔끔하게 보내세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좋은 찬스를 예, 재회를 하시는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웨딩이니까 어쨌든 두 사람은 누구 하나 터트려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 만약에 짝남과 썸남 그리고 연애 중이시라면요. 좀 19금 쪽으로 예, 선을 넘을 수 있다. 예.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준비를 먼저 하시는 거. 예. 여기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오늘 요타로 많이 나오네요.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말이라는 거는 예. 남녀가 서로 끌어안고 있잖아요. 어떤 예.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이거는 뭐 각자 예, 뭐 알아서 하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여사제입니다. 예. 여행 가시겠네요. 여러분은 여행을 가실 겁니다. 여행, 여행지. 적어도 드라이브. 예. 여행을 좀 가시겠네요. 예. 여행지에서 맞는 달콤한 크리스마스. 예. 그런 게, 예. 예상되니까요. 예. 미리미리 준비 잘해 주시기를. 예. 내 사랑에 해다 까보겠습니다. 자,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겨라. 그죠? 예. 맞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예. 제가 좀 떠듬거리게 되네요. 예.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거고요. 태양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무진장 좋은 시간. 예. 훌륭합니다. 최고의 크리스마스. 자, 웨딩도 나왔고요. 태양도 나왔고요. 예. 뭐더할 나위 없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응원드릴게요. 복타, 복타.